처음 이 시스템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위클리 트레이닝 GTS 위클리 트레이닝에서는요, 사업 설명을 기초로 그 외에 몇 가지 팁을 가지고 정말 괜찮으신, 좋으신 강사분들과 함께 시스템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파트는요, 사업 설명인데요. GPS의 사업 설명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솔루션, GPS의 약자이고요. 아, 그 전에 저는 GPS의 인플루언서고, 그리고 개인 비즈니스는 디저트 분야, 브랜드를 수입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GPS는 1년 반 전에 정말 멋진 스토리로 함께 만나게 되었고요. 저희, 창업자이신 데니벨 의장님께서는 정말 이 분야의 백그라운드가 20년 정도 되십니다. 인품과 성품 모든 것을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너무 가지고 계시고요. 그 외에 어드바이저들과 함께 GPS의 정말 제 4차 산업혁명의 기초를 시작하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HQ 본사는요, 강남구 논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분들의 정말 꿈과 플랜들이 시작되는 그곳인데요. 제가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드려야 될 그런 주제는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넘겨주세요. 두장 넘겨주세요. 네. 정말 요새 현대인들은 가장 많은, 키워드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정말 저희들은 아날로그 세대에 태어나서 디지털을 함께 겪고 있는, 양쪽을 다 겪고 있는 그런 세대잖아요. 정말 요새 젊은 20대들, 그리고 또 자녀분들에게 물어보면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확대가 되고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 얘기하면 그런 세상이 있었어요라고 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많이 세상이 10년에 1년같이 변하는 그런 타이밍인데요. 그 중에 정말 세상을 많이 이끌 주도적인 가장 키워드가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 중에 정말 많은 AI 그런 거, 그리고 또 AI를 통한 로봇 기술, 그리고 이 모든 바탕에 정말 빅데이터인, 정말 이 데이터가 많이 쓰이고 있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정말 영상 다운로드 스트리밍 할때 정말 시간과 많이 걸리고 버퍼링 많이 걸렸잖아요. 지금은 막 5G로 초당 막 1000장 이상의 사진이 다다다다 해서 정말 저희들이 이런 영상을 정말 버퍼링 없이도 다 경험하고 그런 그 이상의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 모든 기반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중에도 가장 큰 핵심 VR, AR 시장이요. 현재보다도 5년 후에 통계로 친다라면 약 지금보다 30배 이상의 성장을 만들어낼 인더스트리라고 합니다. 제가 AR, VR, AR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저희 GPS의 가장 코어 중심적인 부분은 바로 웨어러블 시장인 글라스 고글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회사를 말씀드려볼게요.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보신 화면에 보시면 정말 마켓을 보고자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페이스북, 그다음에 애플, 아마존, 알파벳, 구글. 이네 회사는요, 여러분들이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디지털 4대 깡패라고 검색해보시면 딱이네 회사가 뜹니다. 이네 회사를 일컫는 마켓이 정말 너무나도 10년 전, 15년 전에는요, 저희들이 뭐 페북이라든가 또뭐 애플이라든가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정말 이 마켓 사이즈 중에 디지털 4대 깡패라는 이 기반을 먼저 말씀드리려는 이유는요, 보시면 페이스북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75억 인구 중에 6분의 1 매일 이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플랫폼을, 기득권 플랫폼을 계속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SNS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플랫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바로 웨어러블 시장의 디바이스 시장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그 시장을 수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플. 여러분이 정말 애플 폰 시리즈 애플 너무나도 많이 쓰셨잖아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그걸 모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애플은 디바이스 스마트폰 회사입니다. 그리고 앱스토어에 정말 많은 앱들을 탑재, 내부 웹으로부터 탑재해서 정말 많이 성장한 회사인데
덴마크 GDP만큼 현금 자산을 보유한 그런 플랫폼 회사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아마존, 뭐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시대 강국의 플랫폼의 거대 거대 공영을 첫 번째로 일컫기도 해요. 아마존은. 아마존은 정말 커머스 플랫폼의 정말 큰 기축을 자리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뭐 쿠팡, 뭐 이베이 코리아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알파벳 구글은 뭐 10년 전부터 매직 리폼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이끌고 이 웨어러블 시장 마켓의 중심을 가지고 갑니다.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웨어러블 전 세계 최초 OLED 마이크로 OLED 웨어러블 글라스복을 몰래드시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말 전 세계 시총 10위 안에 들어있는 많은 회사들이 굉장히 웨어러블 시장에 관심을 갖고 중심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며 저희와 비즈니스와 함께 어쩌면 어깨를 거닐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저희 GPS에서는요, 다음이요. 세 가지 C를 기억하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GPS를 정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C는 코어, 그리고 두 번째 C는 컨텐츠, 세 번째 C는 바로 커머스입니다. 첫 번째 C 코어,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셨고 정말 많은 회사들이 웨어러블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고 그중에 저희는요, TCL이라는 정말 중국의 삼성과 같은 대기업과 함께 손을 잡고 협업을 하고 있으며 전략적 제휴를 맺고 TCL 글라스 고글과 함께 스마트폰과 이 몰레드지 번들 세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많은 분들이 글라스 고글을 끼고 계신데요. 조금 이따가 스펙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C는 컨텐츠입니다. 이 웨어러블 시장을 이끌 킬러 아이템을 바로 컨텐츠로 굉장히 많이들 보고 계신데요. 저희가 유튜브나 TV 같은 2D의 컨텐츠가 아닌 저희 VR로는 VR로 골프 쳐봤어, VR로 테니스 배워봤어, VR로 중국 요리 음식 해봤어, 이런 정말 많은 VR로 뭐뭐 해봤어라는 말들이 나올 수 있는 3D 영상 컨텐츠예요. 3D는 아시다시피 만드는 것도 10배, 그리고 데이터도 10배, 또 드는 돈도 10배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VR류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하셨던 몰입감과 또 집중감을 더불어나 정말 리얼리티를 보실 수 있는 3D 영상 컨텐츠입니다. 저희 GPS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코어인 VR류가 바로 킬러 아이템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구독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상 컨텐츠를 만나볼 수 있는 VR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C는 커머스입니다. 이 웨어러블 시장과 컨텐츠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AR, VR, AR 쇼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정말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웹 버전으로 여러분들 인터넷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앱으로 진입할래, 웹으로 진입할래 이런 말도 이렇게 첫 화면을 많이 뜨시잖아요. 근데 그 웹 안에서도 요새는 웹 버전으로 AR몰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볼게요. 다음 VR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몰레드지 영상이었네요. 네. 다음 영상 보시면 저희 글라스 고글인 TCL의 글라스 고글 정말 깜찍한 콤팩트한 이런 케이스 안에 담아져 있는데요. 그 안을 이 TCL 상자를 열어보면은 글라스 멋진 글라스 고글과 연결된 케이블에 TCL 캠프로스 폰이 들어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하나로 약 80만 원 정도로 글라스 고글만 따로 런칭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멋진 것처럼 저희 몰레드지 전 세계 최초 마이크로 OLED 글라스 고글은 이 두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잠깐 스펙을 말씀드린다면요. 일단 TCL의 폰은요. 저희가 넷플릭스 전 세계 최대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의 HDR10 인증을 받은 그런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영화라던가 드라마라던가 TV 다시 보기, 영드 미드
핸드를 보신다라면 정말 좀 실감나게 보시려고 많은 그 미디어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시잖아요. 근데 또렷한 화면을 제공을 받을 수 있고요. 그 ATR10 인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S사나 또 사과사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화질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실감나게 여러분들이 영상 컨텐츠를 즐기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특히 48메가픽셀 카메라 5개를 지원을 하고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보케나 근접이라든가 와이드라든가 그리고 셀피라든가 이런 굉장한 카메라의 기능들을 바꾸실 수 있는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또한 그립감도요, 아몰레드 커브드라 그래가지고 정말 손에서 착착착 붙는 그런 그립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을 때 정말 오랜 스크린 타임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손에 가끔 쥐가 나기도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굉장한 손에 착착착 붙는 그리고 코닝사의 그런 강화유기 때문에 떨어뜨려도 잘 깨지지 않는 다른 강화유리보다 한 4배 정도 강한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 TCL 폰의 장점입니다. 가성비가 좋다라는 게 또 장점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몰레드지, 글라스 고글 같은 경우는요, 쓰면은 그냥 선글라스 타입입니다. 선글라스 타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글라스 끼듯이 낀다라면 내가 원하는, 멀티태스킹, 듀얼 오퍼레이팅을 통해서, 마우스 터치패드를 통해서 원하는 셀렉되어져 있는 영상들 여러분들이 선글라스를 통해서 바로 연락해서 영화관을 만드실 수 있고 또 내 소사에서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실감나게 즐길 수 있다는 게 바로 저희 몰레드지 세트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닌텐도하고도 호환되기 때문에요. 어린애들, 친구들 그리고 그 게임에도 굉장히 큰 실감나게 게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4m 100인치의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 멀티태스킹 또한 가능합니다. 영상 콘텐츠나 영화나 이런 거를 보고 계시면서 잠시 이메일이라던가 카톡 이렇게 보내주셔야 될 때 잠시 핸드폰으로 나와서 두 가지 일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저희 몰레드지 번드 세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시불이나 렌탈을 통해서 13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을 통해 VRU 한 달 컨텐츠 영상 무료공과 함께 GPS 몰레지 전기 세트에 정말 유저가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유저가 되시는 순간 저희 GPS의 인플루언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시면서 여러 가지 팀빌딩과 고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저희 비즈니스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 시인 VRU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Upgrade Your Reality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말 VRU 안에는 여러분들이 당하면요. 정말 유명한 마스터들을 만나실 수 있는 게 VRU 마스터 클래스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야구는 박찬호, 뮤지컬계의 거장 박찬호, 중국 요리 셰프 이영보, 그 다음에 발레, 예, 강수진, 축구의 이동구, 그 다음에 연기와 발성의 정강렬님, 박술현님, 그리고 오중석 작가, 소믈리에 도주진님, 그리고 홈트, 레이안과 또, 등등등. 그리고 탁구의 유승민, 너무나도 뽀로로 아빠, 그리고 초통년 도티. 너무나도 정말 훌륭하고 그레이트한 마스터들이 저희 클래스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3D 영상 콘텐츠로요. VRU로 골프 배워봐서 할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 VRU에는 약 1300개 이상의 영상, 3D 영상 콘텐츠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계속 더 확장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VRU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개발 학습, 내가 원하는 분야에 자기개발 학습을 하실 수 있고 마인드셋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그 분야를 학습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큰 장점이고요. 미국의 마스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테니스의 에반 뚱이라던가 그 다음에 태양의 서커스의 댄서 그리고 가장 큰 동기부여가 아까 영상에도 만나보셨듯이 레스브라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정말 많은 시간과 또 그 돈과 등등의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클래스들이 이 VR 안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만나실 수 있게 구성되어진 게 정말 VR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그 다음에 VR 마스터 클래스를 말고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정말 다시 제3차 유행이 한국은 열려진 것 같습니다. 뭐 백신 접종률도 꽤나 많은 30% 이상의 이게 올라가는 순간 지금 굉장히 많은 또 내일부터는 6시 이후에 2명 정도밖에 이렇게 못 만나는데 참 그렇습니다. VR 트래블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여행, 3D 영상 콘텐츠의 여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여행하지 못했던 그런 스트레스와 그리고 힐링을 할수 있는, 오늘은 조금 후지근하네요. 너무너무 습하고 덥고 그런 날은 아주 시원하게 허스키와 함께 썰매를 타보시고요. 그리고 바람 많은 제주도로 가셔서 바람도 좀 느끼시고 서핑도 하시는 것도 또 배워보시고 그리고 괌으로 떠나서 아름다운 석양도 보시고 매일매일 오늘 정한 요 나라 이렇게 바꿔 가시면서 정말 VR 여행은 여러분들이 떠나셔 주셨으면 너무나 힐링과 스트레스 해소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정말 필요한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한 2주 동안은 더 바깥 활동을 더 자제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오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지키면서 정신 건강까지 힐링을 할수 있는 VR 트래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음에는요. K자가 들어가면 요새는 너무너무 활발해지잖아요. 케이팝, 버터, 빌보드 6주, 한 6, 7주 이상 갈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야,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케이팝, 너무나도 대단한 케이팝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게임, 그리고 아이들을, 영유아들을 위한 오픈 스튜디오의 영상 콘텐츠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글라스고우를 띄고 영상 콘텐츠를 직접 즐기고 느끼면서 정말 많은 VR을 애착하고 사랑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 닌텐도하고도 잘 호환을 해서 아이들에게 또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요, 하반기에는 뭐 랭귀지라든가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계속 VR로 확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VR로는 여러분들이 부동료를 통해서 나와 내 가족들이 함께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C인 바로 콘텐츠. 여러분들, VR을 끼고 쇼핑을 하거나, 정말 그런 세상이 올 거라 여러분들 과연 몇년 전만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요새는 괜찮은 쇼핑몰에 들어가면요. AI몰로,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립스틱을, 아바타에다가 립스틱을 셀렉하면요. 그 아바타가 립스틱을 딱 바르고요. 내가 결정만 하면 돼요. 구매전 경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정만 하면 되고요. 아이케아 같은 경우는 내가 드래그를 통해서 우리 집에다가 가구를 이렇게 놔보고 저렇게 놔보고 미리 경험을 한 것을 통해서 구매 전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결정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말 바깥 활동이 많이 자제된 시대다 보니까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은 커머스를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온라인의 맹점은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일도 있거든요. 그거를 많이 해소시켜주는 게 바로 구매점 경험에 이건 경험을 할수 있는 게 가장 또클 것이고요. 또 리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요새 말로 내돈 내놔 내가 내돈 주고 내가 써본 경험에 대한 리뷰를 보고 많은 분들이 구매 결정을 하십니다. 이제 GPS에서도요. 정말 하반기에 굉장히 G 플랫폼의 큐레이션을 해줄 추천 기술, 앱 안에서, VR로 안에서 추천해줄 거예요. AI가 자동적으로. 지금은 그 전에 G 플랫폼의 상태인데요. G 플랫폼 다음에는요. G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약 지금 200여 종의 커머스 상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굉장히 많은 확장이 될 거고요. 스마트 쇼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소 스마트한 쇼핑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G 플랫폼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룹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을 거고요. 저희 G 플랫폼 안에는요. VR 스테이션과 홈 큐레이션과 푸드 큐레이션과 패션 앤 뷰티, 모바일, 그다음에 렌탈 프로그램이 지금 이 안에서 스마트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GPS는 일단 삼성과 LG의 많은 가정, 제품과 손을 잡고 렌탈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 가지고 계신 냉장고 TV, 식기 세척기, 건조기 세탁기, 로봇 청소기, 청소기 등등을 월 페이먼을 통해서 렌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 있게 되셨고요. 그리고 에어가디언, 정말 에어가디언은 요새는 텔레비전을 틀면 광고 선전하는 광고에 10개 중 2개가 건강을 다루는 것 중에서도 그 안에 많은 공기청정 살균기가 광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공기청정 시대가 아닌 공기살균의 시대입니다. 요거를 꼭 나레이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기살균기의 현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에어가디언, 말 그대로 에어가디언입니다. 정말 공기 중 안에 있는 독감부터 포르말데히드, 라듐, 황대포도산 두균, 코로나, 뭐 코비드 그 저거부터 99.9% 순환을 통해서 억제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챔퍼를 통해서 그냥 박멸시킵니다. 99.9%.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건강을 요구하는 시대에 안심하고 나의 집과 나의 산후 공간과 그리고 나의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는 공간에 이거를 데려다 놓는다면 정말 여러분들 건강을 한층 더 지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가격도 렌탈과 일시불 같은 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 에어 가디언입니다. 그리고 또 올가니카라고 여러분들이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좋은 쉐이키가 또 에너지 바 같은 그런 제품인데요. 올가니카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좋은 그런 베지테리안이라든가 비건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오로지 식물성으로만 잘 담아냈습니다. 치마칠장의 홍종우 그 분의 회사고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정말 여러 개국에 수출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심지어 영국 비건협회에는 권위 있는 곳인데 그 비건 상품으로 이렇게 잘 등재도 되어 있고요. 드셔보시면 속이 편합니다. 속이 편해서 그리고 그 굉장히 속이 편하기 때문에 쉐이크 한 잔만 먹어도요. 아침에 좀 바쁠 때 여러분들이 드시고 오후까지 배가 잘 안 고파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잘 챙겨 드시면 더 좋은데 칼로리가 워낙 낮는데 쉐이크가 그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이 많이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충 식품으로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코스메틱 라인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코스메틱 라인은 세 가지 라인업이 있습니다. 울리패스는 퍼스널 케어와 스킨케어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솔, 그 다음에 토레아 이 세 가지 라인업이 있습니다. 제품들은 너무 좋습니다. 뭐 면세점, 백화점에 다 입점이 되어 있는 상품들이고요. 울리패스 같은 경우는 기능성 화장품이 주축이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에서 실은 피부는 그렇거든요. 세안하고 영양수분 공급 잘 해줘도 트러블성만 아니라면 그것만 아침 저녁으로 꾸준하게 잘 해줘도 기본은 합니다. 여성은 또 평생 숙제가 다이어트와 피부관리잖아요. 피부가 좋으면 일단 피부빨이라고 일단 많이 먹고 들어가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올리패스로 그 주름 미백 같은 경우는 기능성으로 올리패스로 케어를 하고요. 솔 같은 경우는 프로즌 팩이라고 피부에 딱 여기 이렇게 그 딱 얼음 모양인데요. 여기 얹으면 피부 온도보다 7도를 급속하게 떨어뜨려줘요. 요새 근데 7도 막 그 이상도 떨어뜨려주는 팩들이 많긴 한데 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일단 떨어뜨려주면서 촉촉하게 남겨주고 피부에 광을 좀 남겨줍니다. 그래서 소울도 굉장히 좋은 상품이고요. 면세점에도 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토레아는 굉장히 좋은 팩도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 오일이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그 미백 성분이 들어있어요. 반은 호호바 오일이고 반은 미백 성분의 그 핵심인데 그게 미백 성분의 식물질이라서 박푸치올라라는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그게 들어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미백과 함께
아, 정말 신난다 하는 얼굴 광이 반짝반짝 나는 피부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G 플랫폼 안에서 내가 제품을 구입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 그 마일리지를 다시 리워드로 받으실 수 있는 G 플랫폼에 앞으로 더 그룹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시기까지 여러분들이 그 VR로 앱에서 정말 큐레이션을 해주는 그 날까지 정말 G 플랫폼에 많은 상품을 사랑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G 플랫폼 안에는요, 이렇게 많은 상품들이 런치가 되어 있고, 더욱더 많은 상품들로 구성이 될 거예요. 이제는 저희들이 많은, 소매 종말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리테일 아포칼립틱스라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많이 온라인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EDP 커머스, 구매전 경험의 커머스를 경험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여러분들의 그 플랫폼 안에서 매출도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GPS의 세 가지 C, 코인 글라스 고글과 몰레드지 글라스 고글과 그 다음에 3D 영상 컨텐츠인 컨텐츠와 그 다음에 G 플랫폼 안에 있는 커머스를 만나보게 되셔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우리가 두 팀을 육성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데요. 그럼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리워드, 보상을 함께 할수 있는지 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 기초 사업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해서 GTS의 리워드를 받으실 수 있는지 영남 최고 잘생기시고 정말 확실한 화끈한 그런 미남 인플루언서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승률 인플루언서님 통해서 GPS의 보상 플랜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플루언서 권승률입니다. 야, 박미라 사장님 사업 설명 들으니까 다시 또 등록하고 싶어지는 그런 사업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제부터 보상 플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위클리 미팅에 처음 초대되신 분들이 가장 쉽게 GPS의 보상 플랜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가장 쉽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선 보상 플랜은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발생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고객이 없는 보상 플랜이 있다라는 건 유사 수신행위죠.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희 리워드 10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달락달락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하죠. IM 커미션. 제품마다 1에서 10% 정도의 커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비하는 제품에 대해서 IM 커미션이 다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룹 인플루언서 마케팅, GIM. 나의 수입뿐만 아니라 내 팀이 이뤄낸 매출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보상 플랜 중에 하나이죠. 뒤에 가서 하나하나 좀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리더십 매칭, LM 수당이죠. 이건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 윈윈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멋진 보상 플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월 인플루언서 레벨, MIL. 월급 형태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단점 중에 하나가 수입이 일정치 않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매출이 많이 만들어지면 수입이 좀 많아졌다가 매출이 좀 줄어들면 수입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형태의 수익 구조를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GPS는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MIL 수입을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레벨 어드밴스 LA 보너스죠. 승급 보너스입니다. 승급 보너스. 100만 원에서 30억까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뒤에 가서 한번 더 짚어드릴 거고요. 6번, 국내 리더십 풀 DLP입니다. 국내 매출의 일정 직급이 되시면 국내 매출 미비의 1%를 쉐어할 수 있는 멋진 프로그램이죠. 7번째, 글로벌 리더십 풀, GLP.
일정 직급이 되시면 지금 현재 GPS가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이 동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계속 커져나갈 텐데 글로벌 매출의 BV의 1%도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덟 번째, 리트릿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리트릿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작년에도 진행을 못했고요.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코로나가 언젠가는 코로나는 사라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리트릿도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고 멘트 중에서 이런 것도 있잖아. 열심히 일하는 당신 떠나라. 뭐 열심히 일하고 또 리트릿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면 국내에 계신 파트너 사장님들이 매출이 일어나서 또 수입이 만들어지는 이런 선순환이죠. 선순환.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아홉 번째 FIP, 패스트 인플루언서 프로모션이라 해서 첫 시작한 12주 동안 30%를 더 드리는 보너스 플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 번째 직축 CAB, 3만 원에서부터 15만 원까지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우선 커미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 2번은 내가 뭔가 일으킨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인 거죠. 커미션. 내가 일을 한 거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벌어들이는 게 커미션 1, 2번이라면 보너스 형태로 8가지가 지급이 됩니다. 한 번 한 일에 의해서 계속해서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리워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직급 형태를 잠깐 훑어보면요. 인플루언서 250이라는 직급부터 시작해서 인플루언서 200K라고 하는 직급을 12개의 직급을 가지고 있고요. MIL 아까 월급 형태 수입을 말씀드렸었죠. 2억까지 뚜껑이죠. 리밋이 2억까지 지정이 되어 있고요. GIM은 5억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가지 보상 플랜 중에서 두 가지만 맥시멈으로 받으셔도 7억이 넘어갈 수 있는 수입을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두리가 쳐져 있는 인플루언서 1000이라는 직급을 한 잠시 보시면 만 IV 좌우측 얘기입니다. 대실적이 있다는 가정하에 만 IV라고 하는 BV, IV가 일어나게 되면 100만 원의 MIL 수입과 레벨 어드밴스 승급 수당 100만 원 그리고 GIM, IM, LL 뭐 여러 가지 수입들을 받겠지만 이것만 보셔도 벌써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꽤 괜찮은 인컴을 받을 수 있는 직급이 인플루언서 1000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 지금 이 줌에도 인플루언서 1000 이상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와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10가지 리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걸 하나하나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플루언서 마케팅 커미션이라고 해서 IM 커미션은 뭐냐면요. 각 제품, 우리가 좀 전에 박미라 인플님이 말씀하셨죠. 뭐 우리 화장품, 뭐 건강보조식품, 그 다음에 지금 완벽하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에어가디언 여러 종류의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마다 각 IM 커미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제품마다 어떤 건 1%, 어떤 거는 10% 뭐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건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소비를 할 때마다 그 제품에 들어있는 스마트한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스마트한 소비. 그러니까 싸게 사면 알뜰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알뜰 쇼핑을 하는 거고 스마트한 소비는 싸게 사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꽤 괜찮은 인컴도 이걸로 만들어질 수 있는 IM 커미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주도 내가 제품을 구매하고 3주 뒤 목요일 날 IM 커미션은 발생돼서 통장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룹 인플루언서 마케팅 커미션입니다. GIM이죠. 이건 뭐냐면요. 내가 두 개의 팀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대실적 팀, 소실적 팀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대실적 팀은 있다는 가정하에 얘기하겠습니다. 소실적 팀에 500BB당 한 번 GIM을 달성을 시킨다라고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몇 번 요번 주에 달성을 했느냐를 체킹을 합니다.
회사 일주일간의 매출을 10%를 여기 배정을 시키고요. 이 10%를 나누어 드리는 거죠. 이 사람이 몇 번 GIM을 달성했느냐를 체킹을 해서 N값이라는 걸 정해서 거기에 준하는 GIM들을 지급을 합니다. 자, 이건 이 GIM의 가장 수입의 특성은 뭐냐면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내 팀, 내 그룹에서 이루어진 매출에 대해서도 내가 공유받을 수 있다라는 매력적인 수입이죠. 그래서 이건 출급이고요. 4주가 있으면 4번이 들어올 거고 5주가 있으면 5번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주 마감을 한 다음 셋째 주 목요일 날 항상 지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IM 수입은 나의 노력뿐만 아니라 내 팀에 일으킨 매출까지도 공유가 돼서 꽤 큰 수입을 볼 수도 있는 GIM 수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리더십 매칭 보너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지금 도표 안에 보시면 인플루언서 레벨 1세대, 2세대, 4세대 돼 있고 액티브 인플루언서 내가 AI라 그러죠. 액티브 인플루언서만 되더라도 내가 직접 추천한 분의 1대 1세대라고 하죠. 1세대가 벌어들인 GIM 수입의 40%를 저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250이 되면 40, 2세대가 일으킨 수입의 30, 인플루언서 500 이상이 되시면 4세대까지 40, 30, 20, 10% 이렇게 보상 플랜을 쉐어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가 알린 김영한 인플님이 계시면 김영한 인플님이 GIM을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제 1세대이기 때문에 400만 원은 저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김영환 인플님이 누군가를 알렸다라면 저로부터 보면 2세대가 될 거니까요. 그분 또한 1000만 원을 벌었다라면 저는 3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까지 내려가고요. 이 리더십 매칭 수당은 윈윈 구조를 띄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인 건 압축 로록법을 쓴다라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일을 그만두시거나 멈추거나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그런 형태가 자꾸 벌어지는지를 좀 훑어보자면 이런 거죠. 돈을 크게 투자 안 했어요. 일반 자영업이나 사업처럼 10억, 20억을 투자했다라면 아마 정말 미친 듯이 사업을 해서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그걸 만들어낼 텐데 투자금이 적다 보니까 액션이 작은 거죠. 조금 하다 보면 안 되면 아 뭐 이거 안 되나? 이런 식으로 멈추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렇다 보면 저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 보면 1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를 건너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없다라면 그 다음 세대가 제 1세대로 당겨 올려지면서 40, 30, 20, 10을 해서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배반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리더십 매칭 수당 보너스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의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좀 전에 말씀드린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갈 수 있는 월 인플루언서 레벨 보너스입니다. MIL. 이건 좌우측에 BB가 2500, 2500 IB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5000 IB, 1000 IB 이렇게 되면 보시면 금액들이 있죠. 25만 원, 50만 원 쭉쭉쭉 내려가서 2억까지 있죠. 이건 그 IV가 일어나면 그 직급에 대한 월급을 지정해서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인플루언서 5천이라고 하는 직급을 가게 되면 5만 IV, 5만 IV, 그러니까 좌우측에 그렇게 IV들이 일어났을 때 월급만 500이죠. 그럼 GIM, LA, 뭐 FIP 여러 보너스들을 더해보면 한 8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50에서 800만 원 정도 수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인플루언서 5천이면 꽤 괜찮지 않나요? 인컴으로 봤을 때 한 달에 한 700 이상의 인컴을 받으시는 분들이 연봉으로 계산하면 한 8, 9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굉장한 수입이죠, 사실은. 근데 인플루언서 10K, 10K라는 직급을 보시면 1000만 원이라고 돼 있고 GIM, LA 뭐 여러 보너스를 더하면 한 4,500만 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꿈에 그리는 수입이 대부분이
물어보면 저는 이제까지 이렇게 PBR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얼마 정도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대답하는 게 아, 저는 1,000만 원 정도 벌면 좋겠어요. 아, 물론 지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플랜 A에서 메인 인컴을 제외하고 가외 수입으로 얼마 정도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아, 1,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가지고 있는 플랜 A 인컴을 제외한 가외의 플랜 B에서 나오는 인컴이 1,000만 원 정도가 나온다라면 페라리 타고 다녀도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매달 월급 형태로 고정이 될 수 있다라면 이건 진짜 대박이죠. 셋째 주 목요일 되면 항상 월급 형태의 MIL이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엔 승급 보너스죠. 레벨 보너스 LA죠. 인플러스 1000, 525K, 75K, 200K까지 7개의 직급에 직급 보너스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플러스 1000을 달성하시면 다음 달에 바로 집행이 직급 수당이 집행이 되고요. 5000부터는 3개월 유지 후 지급됩니다. 물론 비연속 유지입니다. 7월에 하시고 8월에 못 하시고 9월에 못 하시고 10월에 하시고 11월 하시고 하셔도 되고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연속으로 3회 달성을 하시면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4, 5년이 걸려서 인플루언서 200K가 됐다라고 보시면 한 52억 이상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52억이면 강남에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시골을 살아서. 제 고향이 영주 같으면 아파트를 한 20채 이상은 살 수 있습니다. 대구는요, 한 10채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꽤 괜찮은 보너스인 거죠. 자, 여섯 번째. 10K부터 75K까지 4개 직급군, 중간 허리 직급이죠. 국내 매출 비비의 1%를 제외합니다. 1년 동안 매출을 집계를 했다가 그 다음에 4월 달에 이 중간 직급 10K, 25K, 50K, 75K한테 1세여, 2세여, 3세여, 4세여 기준점을 정해서, 공유 보너스를 드리게 되죠. 이거, 원래 작년에 그 GPS가 처음 시작되면서 1년치가 안 됐죠. 2월 10일 날 그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한 10개월치의 매출을 가지고 올 4월 달에 그 매출 쇼를 했잖아요. 이거 받으면 재밌습니다. 자, 일곱 번째. 글로벌 매출 보너스죠. 글로벌. 이건 100K, 150K, 200K. 가장 상위 직급에 있는 직급자들에게 글로벌 매출 BB의 1%가 세워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GPS가 100K가 없으세요. 근데 지금 매출은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죠? 매출은 얼마가 됐든 진행이 되고 있고, 100K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럼 만약에 이 방에 계신 분이 원래 연말 전에 100K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일본, 한국 매출의 1%를 혼자 받으시는 거죠. 혼자. 도전해보세요. 자, 여덟 번째, 리트릿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결국엔 진행될 프로그램 중에 하나잖아요. 여행을 가서 힐링을 해보시면 실제로 진짜 힐링이 됩니다. 한 일주일 이렇게 푹 쉬고 오시면 사업도 훨씬 잘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직급이 돼서 여행을 가시면 파트너 사님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사업을 더 뛰세요. 제가 그 경험해본 거거든요. 꼭 올해는 리트릿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좀 제발 좀 물러갔으면 좋겠고요. 아홉 번째, 패스트 인플루언서 프로모션이죠. 이건 진짜 웃기는 프로모션입니다. 대부분 다 회사들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달성했을 때 프로모션이라는 걸 주죠.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하시고 12주 동안은 GIM 수입과 LM 수입의 30%를 더 드립니다. 12주 동안. 왜일까요? 12주간. 초기에 만들어지는 팀들이 결국에는 끝에 보면 그 팀으로 인해서 다 만들어지더라라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래서
처음 뭔 모를 때 12주 동안 열심히 달려서 팀 세팅을 하고 수입도 30%를 더 받아가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직추수당이죠. 제가 누군가를 직추를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을 키트로 해서 500BB로 출발을 시키시면 3만 원의 직추수당을 받게 되고요. 1000BB로 출발을 시키시면 7만 원을 받게 되고요. 2000BB로 출발을 시키시면 15만 원의 직추수당을 받게 되는데 이 직추수당은 제한이 없습니다. 10명, 1000명, 10,000명 상관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100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계속 직추를 할 때마다 직추수당을 드립니다. 이게 왜 드리냐면 보시면 커스텀 아쿠제이션 보너스라고 되어 있는데 CAB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한국말로 좀 읽어보면 이게 차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차비. 후원하러 다니신다고 차비 쓰신다고 차비 쓰시라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차비가 모자린다. 직추를 하십시오. 기름값이 떨어졌네. 직추를 하십시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GPS의 보상 플랜은 10가지 리워드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일반인들이 네트워커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수입을 받아갈 수 있게끔 그것도 안정적인 수입을 받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프로그램들입니다. 회사가 만들어놓은 보상 플랜이고요. 내가 거기에 이건 규칙이잖아요. 룰이잖아요. 룰에 나를 맞춰 넣기만 하시면 수익 구조는 발생됩니다. 그렇게 해서 200K 도전하시고 올 12월까지 25K를 도전하셔서 달성하시면 1억의 보너스가 지금 프로모션이 걸려 있잖아요. 도전하시고 액션하시고 GPS 화이팅입니다. 제 다음엔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죠? 고객이 있어야만이 보상이 발생한댔죠. 고객 유치를 가장 잘하고 계신 대구일 날아다니고 계신 이혜원 인플린 모셔서 고객 유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이혜원 사장님, 비디오 키시고 음소거 푸신 다음에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위클리 트레이닝에 참석하신 인플루언서 여러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전국을 아주 재밌고 신나게 사업하고 있는 이혜원입니다. 저는 유니시티를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었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우연한 기회에 저희 교회 목사님의 소개로 안 할 이유를 찾다가 안 할 이유 없는 GPS를 만났습니다. 조금 전 박민아 사장님의 사업 설명과 우리 공식 민원 권승률 사장님의 정확하고 어마어마한 보상 플랜을 들었습니다.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강의는 고객 유치입니다. 강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요. 네, 고객 유치를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 쉽습니다. 제가 G마켓에 들어가서 저희 쇼핑몰에 들어가서 쓰고 쓴 것을 자랑하고 보여주고 그러면 소비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경험한 것을 알리기만 알리면 되는데 고객 유치 우리가 뭐 물 먹고 밥 먹는 거, 이 일상생활을 고민하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객들을 유치할 때 그냥 합니다. 그냥 만나면 우리의 글라스를 씌워드립니다. 씌워드리고 지금 우리가 소비하는 것을 볼 때에
처음엔 우리가 매장을 가서 샀지 않습니까? 매장에 가서 내가 만져보고, 내가 입어보고. 그런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PC에서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에서 쿠팡으로 물건을 사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 글라스를 쓰고 앞으로 이제는 쇼핑도 이제 글라스를 쓰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핸드폰에 있는 이 화면을 글라스 속에서 100인치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고객들에게 씌워주면서 이 글라스의 장점과 그 다음 내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 여기 이 화면 속에서 작은 6인치의 화면이 나의 눈 속에 100인치로 펼쳐지면서 유튜브도 보고 쇼핑도 하고 한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럼 고객들이 오 그러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저는 고객들에게 이렇게 전할 때에 저는 절대 고민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객들에게 이렇게 씌워주고 이걸 이렇게 보는데 너무 좋지 않아요? 하면 좋아요. 이거 어디서 사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우리의 이제 플랫폼을 이제 얘기를 하죠. 회원을 가입을 해서 무료 회원 가입이면서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제품들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싸게 그리고 사면서 소비를 하면서 내가 보너스를 가져갈 수 있는 것, 그 다음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음요. 네, 글라스 얘기 방금 해드렸죠. 다음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고객을 유치하면서 그 고객이 지갑을 열어서 소비를 하게 되면 보상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보상은 오직 고객을 확보함으로 발생합니다. 내가 마켓을 열었습니다. 내 마켓을. 내 집 플랫폼을 열어서 저는 이 플랫폼 속에서 제가 성실한 직원이 되어서 저의 마켓을 열심히 알리고 보여드리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저희 집 플랫폼 속에 들어와 있는 제품들을 저는 많이 알립니다. 삼성의 렌탈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의 제품, LG의 제품,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영양제라든지 모든 이러한 제품, A 포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리는데 지금 제가 나가면 저를 아는 고객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참 많이 예뻐졌다. 살 많이 빠졌네. 많이 슬림해졌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저희 플랫폼 속에 있는 이 VFT와 V샤인을 얘기를 합니다. VFT와 V샤인을 저는 같이 아침에 물에 흔들어서 그냥 마시거든요. 오전에 한번 마시고 오후에 한번 마시고 그렇게 했더니 난 별다른 운동 안 했는데 이렇게 식욕이 덜 당기고 그러면서 체중이 조절이 되고 슬림해지고 한 3개월 만에 한 7kg 빠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언니 나도 그럼 그거 얘기해줘. 언니 그거 어디서 사? 너 이거 회원 가입해서 사 먹으면 돼. 그리고 이거 더 싸게 사 먹는 방법 있어. 어떻게 언니? 그러면 여기 우리 회사에 정기 구매라는 게 있는데 VFT 두 개를 정기 구매를 하면 10만 원이 안 되니까 여기 우리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올가니카 바라는 게 있어. 이거 같이 사면 10만 원이 넘으면 할인도 되면서 3개월, 6개월마다 우리가 또 선물도 주고 또 1년 유지했을 때는 더 큰 선물을 주고 싸게 사면서 우리가 매달 주문하지 않아도 그냥 회사에서 바로 택배로 보내주니까 얼마나 좋아. 언니는 이렇게 해서 3개월을 먹고 살을 빠지더라? 내가 빼려고 뺐는 게 아니고 그냥 빠지더라? 이렇게 저의 경험담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언니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해줘. 이렇게 해서 글라스 한번 씌워주고 저의 몸을 보고는 이거 그러면 언니 이거 내가 살게. 이렇게 해서 이제 구매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글라스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야 영화 보기 참 좋다 언니. 이거 어떻게 사? 이거 회원 가입하면 돼. 여기는 우리 회사뿐이 없어. 회원 가입해서 사면 돼. 이렇게 하니까 이 통신 여기 우리 이 10 플러스 몰레드지 이렇게 홍보가 저절로 되면서 이제 요금을 약증이 남아 있는 친구들은 그냥 그 회사에 거기 쓰면서 공폰을 렌탈을 해서
유심을 여기 꼽아서 사용을 하고 지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정이 끝나면 오겠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에 이 몰레드지를 그리고 템플러스를 보여주면 너무나 갖고 싶어 해요. 놈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100인치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 눈이 안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며칠 전에 어떤 언니를 만났는데 약정이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114에 전화를 해서 컨설팅을 받아보더니 한 6만 원 정도의 위약금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요금을 통신 요금을 7만 원, 8만 원 내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계산해 보시더니 아, 야, 나 그거 그러면 이거 위약금 6만 원 물더라도 이거 그냥 통신사 옮길래. 이렇게 해서 번호 이동을 해오신 고객들도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그 약정이 남았다, 그리고 뭐 위약금이 있다, 이러하신 분들도 그 자리에서 114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통신이 바로 오면서 전화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쓰고 죽고 난 그 다음 달에도 요금이 청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핸드폰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제품 제가 아까 다이어트 얘기도 하고 이제 정기구매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객들에게 전해줄 때에 내가 이 고객을 만들어야지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고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제 글라스를 씌워주니까 고객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우리 G 플랫폼을 얘기했을 때 회원가입을 하고 들어오시는 그런 분들이 야 괜찮겠다 아주 적극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야 아직 멀었어 그거 멀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하시라 그럽니다. 거기에 제가 실망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제가 설득할 이유도 없고 그분이 보는 안목이 아직까지는 저희의 이런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본인의 관심에 두지 않고 본인의 지식과 본인의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GPS 플랫폼을 회원으로 들어오시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그렇게 회원 가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 상해할 일도 없고 굳이 GPS에 우리 회원이 되라고 막 따라다니면서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만나는 고객들은 너무나 많이 만나야 되는 고객들이거든요. 저는 일상입니다. 이 일상생활 속에서 마켓에 가도 캐셔에게 씌워주고 시간이 있을 때에 그리고 이제 휴게소에서 전번에 제가 한번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휴게소에서 제가 청소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다가와서 뭐 하세요? 청소하세요? 새벽 3시에 청소하세요? 뭐 하세요? 보험회사 다니세요? 하시는 그분에게 아 저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VR 헤드셋을 써봤냐 이러니까 안 써봤대요. 그래서 제가 씌워드리고 너무 씌우는 순간 감탄을 막 하시더 나 이거 게임 해봤어요 헤드셋 쓰고 그래 저는 이걸 하고 있다고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게임도 하고 우리가 통신 속에 그리고 이제 컨텐츠 속에 또 우리가 이제 전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그러면 이거 가지고 돈도 벌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 회원이 되어서 이 전화만 가지고 여보세요만 하면 우리 사장님으로 인해서 오시는 그 같이 우리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이 소비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해야죠. 그럼 회원 가입시켜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분의 회원을 가입시켜 드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이커머스 쇼핑몰을 열었어요. 열고는 과자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드렸죠. 그랬더니 우리 제품을 보고는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아까 우리 박미라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속에 에어가디언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제품이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 에어가디언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제품이거든요. 청정기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이 쿠팡에 공기청정 살균기를 이 에어가디언을 사시려고 검색을 해놓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이제 미장원 피부관리샵 원장님이 그분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소개를 해주고 제가 쿠팡에 샵을 열어서 그 180만원과 저희 G 플랫폼에 홈 큐레이션에 이 에어가디언 150만 원을 보여드렸어요. 처음에 렌탈을 말씀하시다가 이거 렌탈 36개월까지 하느니 카드 끊겠다 하셔서 세 대를 구매를 하셨거든요. 처음에 자기 사무실에 자기 집에 자기 엄마 그리고
그리고 또 한 대를 하셨어요. 네 대를 하셨습니다. 네 대를 자기 누나집에.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여가디언을 네 대를 소개받아서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되는 주간에 그분들에게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 이분들이 자기는 그냥 사용했는데 돈이 들어왔네요. 어? 나 누구 소개할 사람 있어요. 와보세요.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플랫폼을 회원이 되면 일단은 이제 뭐 저희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카카오톡이 처음에 회원 가입 시킬 때 무료 회원 가입했듯이 저희 G 플랫폼도 지금 현재는 무료 가입이 되지 않습니까? 무료 가입을 시키면서 저는 홈 화면에다가 꺼내주고 그다음에 이커머스를 열어서 보여줍니다. 어떤 제품이 있고 어떤 제품이 있고 어떤 제품 우리 속에 여기에 런칭되어져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제품 쿠팡 제품보다 더 비싸네 하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님 그러면 그 제품 싼 거 저희 마켓에서 꼭 안 사도 돼요. 쿠팡에 싸신 데 가서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니 이거 팔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팔라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우리 플랫폼 속에 올려져 있는 제품을 그냥 우리 선생님께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고객 유치를 해 나가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이제 글라스를 씌워드리고 또 우리가 이제 휴게소에서도 씌워드리고 이런 장소 불문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회사가 바로 우리 이 GPS고 그리고 우리들의 고객 유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나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그냥 권해보고 알려보고 말귀를 알아듣고 저희와 같이 한다 하면 같이 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그냥 두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나중에 소비자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상처받지 않고 나의 사업을 재미있게 열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다음요. 네, 이렇게 고객 유치를 하면서 여기에 단기 목표라고 있는데 폰을 하나 사시면 500BB고 그리고 여가디언 한 대를 내 집에 들으면 1000BB잖아요. 그러면 1500BB가 바로 생기죠. 그래서 저에게 또 들어올 수 있는 IM 수당과 보상이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거고 이걸 내가 이렇게 하면서 또 내가 유치한 고객분들에게 또 그렇게 전화를 쓰게 하고 여가디언을 쓰게 하면서 그렇게 2명씩 소개를 해 나가면 금방 우리들의 소득이 보상이 따라옵니다. 다음요. 고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자신과 우리들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사업을 알렸지만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고객이죠. 그 외에 소개받은 사람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객입니다. 고객. 다 고객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GPS가. 다음요. 다음요. 네,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에 글라스를 쓰고 우리 집을 이제 브랜드 체인지를 합니다. 샴푸 일반 샴푸 썼던 거 저기 올리펜스 샴푸로 바꾸고요. 먹는 거 과자류 모든 걸 저희 집에 일상생활을 우리 GPS 플랫폼에서 모든 걸 바꾸면 이것도 엄청 많아요. 이것들이 BB가 되고 IB가 되고 나 혼자지만 나의 동생, 나의 친구 이렇게 바꿔가면 이 BB, IB들이 모여서 소득이 됩니다. 예상 고객, 나의 집을 바꾸고요. 다음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제 뭐 글라스도 저희 가족은 5명입니다. 5명. 근데 지금 저와 저희 아이와 저희 남편이 이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병헌이가 선전하는 미플리시티 약티솔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브랜드 체인지에서 지 플랫폼 속에서 사니까 제품도 너무나 좋고요. 너무나 합리적인 가격이고 또 BBIB가 오니까 정말 소비하면서 그냥 이렇게 보상이 따라와요. 소비하면서 돈이 들어와요. 목요일날, 셋째 주 목요일날 아니면 뭐 매주 목요일 우리가 했는 행위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고 제가 썼는 거에 대해서 들어오니까 고민할 이유 없고 그냥 쉽게 알렸는데 돈이 들어온다. 괜찮아요. 그래서 나의 친구들도 나의 후배들도 나의 가족들도 이렇게 쓰고 알리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네. 자신과 가족, 우리가 스스로 이제, 스스로 GPS의 고객이 되게끔 해주면서,
그럼 그리고 이제 여기 속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제가 여가디언을 알리는데 여가디언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알리고자 하는 그 제품에 대해서는 확실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 물으면 어떻게 나는 어떻게 썼는데 어떻게 해서 되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있는 관심 있는 친구들이 나에게 물었을 때 우리의 제품 VFT와 V샤인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특성을 알아야 대답해 줄 수 있고 체지방을 태워주고, 요즘 다이어트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 제품을 소개해주고, 야 너 이거 먹고 한 3개월 먹고 사람 빠지면 나한테 와봐. 몸무게 안 빠지면 나한테 와봐. 네, 그러면 이거 너 먹었던 거 다 줄게. 이러거든요. 그럼 막 웃으면서 자기들이 막 해요. 그러더니 지금 한 두 달 먹은 친구가 있어요. 이 VFT를 정기구매하고 두 박스를 정기구매하고, 거기에 제가 그랬거든요. 10만 원이 안 되면, 이게 이커머스 정기구매가 안 되니까 10만 원이 넘어야 돼. 근데 이제 올가니카 경과 바 어네스트 바를 하나 더 넣었어요. 그리고 너 배고플 때 빵 먹지 말고 이거 먹으면 배도 안 고프고 든든해 했더니, 언니 알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하면서 이 세 가지를, VFT는 정기 구매를 하고 V샤인은 정기 구매 없습니다. 일반 구매에 가서 8만 원을 주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60개니까 아침 저녁으로 먹고요. 그리고 견과류바 먹고 이러니까, 지금 한 달 되었는데 이 친구가 그래, 언니 진짜 몸이 가벼워졌어요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그래, 자 저는 전사를 유니시트를 했었거든요. 유니시트를 하면서 다이어트 제품 키트 제품 180만 원을 내려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때도 살이 빠지긴 빠졌지만 이렇게 예쁘게 슬림하게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 GPS 플랫폼을 만나서 이 V샤인과 VFT와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리고 A포뮬러 영양제를 먹으면서 제 몸이 많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가면 정말 너 많이 예뻐졌다, 슬림해졌다 소리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곧 상품이고 제가 곧 이 GPS의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또 보여주고 또 이 제품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스스럼 없이 알려주고 제가 먹었던 거 경험했던 걸 얘기해 주니까 믿고 따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고객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이고 지금 고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단시간에 지금 뭐 한 사람을 소개해 주면 그 한 친구가 또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이렇게 정말 제가 오라는데도 요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바빠졌어요. 다음요. 네, 고객에게 다가가기 친절해야 되죠. 물론 제가 또 이 플랫폼을 주고 아주 좀 이렇게 주지만 고객들은 어떤 심리가 있냐면 팔아준다는 그 마음, 자기가 우리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예뻐져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니까 고객들도 좋아하고 그분들도 역시 그래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감사하는구나, 더 많이 감사하는 저를 보고 더 많이 소개해 주시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의 말 속에 감사와 미소와 항상 긍정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이런 제품들이 나오면 좋은 것들은 또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시대와 가는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이러한 정보들도 또 뭐 얘기해주면 굉장히 좋아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그래서 공부할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요. 공부하지 않고는 물건을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소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어느 곳에 가니까 그 소고기 참 맛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소문을 내잖아요. GPS 플랫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 GPS 플랫폼에서 물건을 사서 먹어보고 하니까 네트워크 제품보다 더 좋더라, 가격 싸고, 그러면서 소문을 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에 담겨져 있는 이 플랫폼의 제품들을 애용을 하면서 또 보고 있습니다. 보고 그리고 이제 많이 알리고 있고, 또 될 수 있으면 줌이라든지 우리가 회사에서 시스템의 여가디언 공부라든지 3시에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디언을 저희 집에 설치하고 제가 기관지 천식이 아주 기관지 호흡기 안 좋았는데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집도 곰팡이 냄새가 났는데 없어졌고, 실제 생활 속에서 제가 느낀 거를 얘기하니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에 다가갈 때는
친절하고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 감사하고 또 그 감사에 감사를 더하고 또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또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면 더더군다나 지금 많이 많이 더 확장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요. 네, 평생 고객 만들기, 신뢰와 관심, 관계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진심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뭘 하나 팔므로 인해가지고 내가 가져오는 그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심으로 당신에게 이 플랫폼, 이 GPS에 그 고객들은 몰라요. 우리 플랫폼의 크기를. 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씌워주고 우리 지마 이 플랫폼을 안내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실생활 소비를 하면서 앞으로 아시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고마워하겠죠. 그때는. 반대로.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어떠한 분과 인연을 맺으면 톡이라든지 아니면은 전화로 평상시 꾸준하게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뢰가 쌓이고 서로에게 또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열정을 가지고 접해드리고 그다음 꾸준하게 뭔가를 보여드리고 꾸준하게 얘기해드리고 꾸준하게 만나고 그게 거짓되지 아니하고 뭔가를 바라지 않고 해드리니까 그분들도 모든 것을 아시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듯이 우리의 고객들도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가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그냥 이렇게 제품들을 제가 애용을 하고 애용했는 것을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글라스를 씌워드리고 앞으로 시대가 가는 방향이 이렇게 글라스로 갑니다 하고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고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시면서 지금 거친 설명을 하면 다 저희들에게 고객 가입을 하셔요. 가입하시고 이커머스 제가 열어드리고 보여드리고 하나를 구매하게끔 만들고 하나 구매하시면 다 또 이제 혼자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고객들을 유치해서 되어져 가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제가 하는 고객 유치는 그냥 알려드리고 그냥 보여드리고 그냥 진정성을 가지고 합니다. 제 다음 강의는요. 우리 그 이러한 고객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팀이 되겠죠. 팀빌딩을 아주 잘하시는 우리 남리사 사장님 열정적이고 정말 배울 거 많고 정말 닮고 싶은 분입니다. 우리 남리사 사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GPS의 남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업소명 박미라 사장님, 그리고 보상플랜 권승률 사장님, 그리고 고객 위치 이혜원 사장님 정말 너무 대박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고객 위치를 너무나 잘하셨는지요. 오늘 우리 제품 또 다 자동 주문 걸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6살 때 캐나다를 이민을 갔고요. 30년 넘게 캐나다에서 자라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거의 2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도중에 제가 데니베 의장님을 만나고 또 우원규 마스터 인플루언서님으로 인해서 제가 GPS를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지금 엄청난 재미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에 정말 제대로 된 아이템, 진짜 대박나는 아이템과 정말 지금 멋진 글로벌 정말 플랫폼 비즈니스를 우리가 이렇게 이어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위클리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데 과연 뭐를 얻어갈 것인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단지 그냥 우리가 듣고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가 굉장한 폭발적 성장이 일어나는데요. 중요한 것은 물론 내가 고객 위치를 너무나도 내가 애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들을 쓸 수 있게 우리가 소개를 하는 비즈니스지만 우리 말 그대로 인플루언서들입니다.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들은 많은 고객 확장 확보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GPS에서 큰 돈을 벌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리크루팅과 팀빌딩을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어떻게 정말 그 판매를 한다 그래도 사실은 지역에 한계가 있겠죠? 아니면은 인원수의 한계가 있겠죠. 제가 30만 명에서 한테 어떻게 에어 가디언을 팔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TC 몰레드와 템플러스를요. 하지만 우리가 리크루팅과 팀빌딩으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팀을 만들고 그분들로 예를 들어 카카오 김범수처럼 나만의 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를 해내셔야지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제일 두려워하는 게 리크루팅. 그 단어만 들으면요, 쫄아요. 왜냐면, 이거 사람들한테 가서 알리는데 또 거절당해야지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recruit to recruit 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로, 인재를 발굴한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전 세계 모든 organization은요, 예를 들어 alibaba.com, Amazon, 그리고 스포츠 재단, 삼성, 서울특별시 다 삼각구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그 기업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꿈이 있겠죠. 처음에는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신입사원도 거기에서 계속 뭐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대리, 과장, 부장, 뭐 이사급, 심지어 굉장히 행운도 오면 CEO까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혼자서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데서는 특별한 정말 탤런트나 아니면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남들을 밟아서 이겨내서 올라가는 일이지만 우리 GPS는 다릅니다. 이제 GPS는요. 이미 먼저 이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요. 시스템 안에 플러그인 되고 여기에서 성과를 내신 그 업라인 사장님들이요. 여러분들을 함께 돕고 이 사업에서 성장할 수 있게 여러분들을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GPS 시작할 때는요. 반드시 이제는 Active Influencer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AI. AI가 됐는데 이제부터는 나의 GPS예요. 이거는 창의 업라인 스폰서, 나 파트너, 이렇게 그분들의 사업이 아닌 나의 사업이에요. 이제부터는 나의 엄청난 기업을 키우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떤 색깔을 만들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내 오르가니제이션은요. 글로벌리 뻗어나가면서 지역에 한계 없이 국경에 한계 없이 나는 그 멤버십을 만드는데 바로 리크루팅과 팀빌딩으로 인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리크루팅 앤 팀빌딩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 사업설명, 클로징, 시스템. 시스템 안에는 복제가 있죠. 자, 그런데 초대, 자, 잘 들어보세요. 초대, 사업설명, 클로징, 시스템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사업 설명을 유창하게 잘하고 막 설득력 있는 사람이 와야지 돼? 클로징, 완전히 대박 클로징 잘하는 사람. 아니면 누구를 시스템? 어느 게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맞습니다. 초대예요. 당연히 초대가 없으면 사업 설명 할 사람도 없고요. 사업 설명 없으면은 이거 같이 하자 하는 말도 할 사람이 없고 클로징이 안 되면 등록이 안 되면 누구를 이 시스템, GPS 시스템에 안내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 근데 이 가장 기초적인 초대, 첫 번째 단계를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 압박감 때문에 뭔가 내가 초대를 했을 때 이분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어머, 얘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먼저 앞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초대는 여러분들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해야지 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절대로 초대를 했을 때 얘 동생이 문어발이야. 얘가 하면은 대박 날 거야. 얘 하나 하고 또 언니 왕 문어발 이 두 명만 하면은 나는 이제 다 인생 폈어. 근데 그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한테 알렸는데 다 안 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죠. 네, 그렇게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사업은요. 할 것 같은 사람이 안 하고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하고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못하고요.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잘한다는 거예요. 자,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잘한다라는 뜻은요. 그 못할 것 같은 사람 명단 안에서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내가 초대하기 위한 첫 걸음이 명단 작성입니다. 명단 작성하셔야지 돼요. 근데 명단 작성을 했을 때 반드시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핸드폰에 사실 막 2,000개, 3,000개 막 사람들 리스트가 있잖아요. 올라가면서 얘는 어째서 안 되고 얘는 게을러서 안 되고 얘는 사업에 바빠서 안 되고 얘는 돈이 많아서 안 되고 얘는 뭐 어떻게 이렇게 하고 얘는 노니까 잘할 거야. 사실 백수는 백수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바쁜 사람들이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GPS에서 이 명단 작성을 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따발총을 갖고 나가는데 적이 오는데 내가 총알이 3개, 4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무 뒤에서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 거예요. 쐈는데 빗나가요. 자, 세 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아끼고 이 접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총알이 많을수록 그냥 눈 감고 부르륵 하면은 누군가 그 총알에 맞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명단 작성은 그렇게 활용하면 돼요. 우리가 작성을 해서 사실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바로 등록하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자, 10명만 한번 지금 잘할 것 같은 사람 아니면 정말 절대로 안 할 것 같은 사람 적어보자고. 10명요. 뭐 안 할 것 같은 사람. 크게 성공한 사람, 돈도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한 사람들이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이분들 먼저 적읍시다. 그러면 오 나중에 할게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이렇게 서둘러. 아니 지금 이왕 등록했으니까 안 할 것 같은 사람한테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요. 초대해보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요 진짜 네다섯 명이 초대가 돼요. 그리고 그분들 네다섯 명 중에서 와서 들으면요 두세 명은 무조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중에는요 무조건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연결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나중에 런칭 후에 우리가 또 50명, 뭐 100명, 200명, 300명 명단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판단하지 말고요. 무조건 다 적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알린다. 그냥 알리는 거예요. 같이 성공하고 싶은 사람, 꿈이 있는 사람, 비즈니스 센스 있는 사람 다 이렇게 나눠서 뭐 동호회 활동, 뭐 이분들은 되게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 뭐 하여튼간 노는 사람들도 괜찮아요. 그중에 사업을 하다가 지금 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 리스트를 만들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명단을 딱 작성한 후에 전화 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명단 작성을 하고 나서 초대를 해야지 되는데 이제 그 초대 목표는 시간 약속이에요. 당연히 우리 상해 업라인 사장님과 약속 시간을 먼저 잡고 네, 그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해 업라인 사장님이 시간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니까 먼저 그분이 언제 시간이 돼요? 두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그 두 시간을 갖고 그 초대자한테 전화해서 야, 너 평일날 아니면 주말에 언제 시간 돼? 언제 시간 돼? 이렇게 하면 그분도 시간 없어요. 평일날, 주말. 주말. 그래?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그러면은 오전, 오후 항상 두 가지 선택만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약속을 잡으면 초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짧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전화를 했는데 절대로 이렇게 시작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괜찮으셔? 오랜만에 또 전화 걸 수도 있어요. 1년, 2년, 3년, 심지어 10년 안에. 그런데 갑자기 전화했잖아요. 그렇다고 정말 어머님 잘 계시고 애들도 잘 있고 사업은 어때? 이렇게 하면 더 속보입니다. 차라리 그냥 나 웬만하면 진짜 전화를 안 했고 정말 바빠서 안 했는데 내가 너한테는 꼭 이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빨리 너 나 만나야지 돼. 최대한 빨리. 그러면 그분이 또 물어볼 거야. 뭔데? 좀 전화로도 그 얘기해봐. 그러면 입이 근질근질해도요. 쉬었단 말 하고 알리지 마세요. 그냥 나만 믿고 나와. 나만 믿고 나와 그러면 돼요. 아니, 웹사이트 있어? www.namanmida.com 이렇게 안내하고 무조건 나만 믿고 나와. 이렇게. 그래서 설명은 금지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얘기해 해가지고 그 조금만이요. 한 시간이 넘게 걸려서 설명을 하고 영화 한 편을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영화 보러 가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이렇게도 물어보면 돼요. 야, 너 시대 흐름에 맞는 일 준비해 볼 생각 있어? 너 대박 돈 버는 일 해보고 싶어? 그러면 또 TCL 글라스 봤어? 당연히 안 봤거든요. 최초로 듣는 거잖아요. 너 VR로 영화 봤어? 골프 쳐봤어? No. 그치? 넌 이것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빨리 나와. 이렇게요. 근데 이거 말도 심지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야, 우리 차 한잔 하자. 아니면 진짜 오랜만에 만난 친구면 밥 한 끼 먹자. 내가 내 업라인 사장님 도움 없이요. 내가 이 TCL 글라스와 템플러스 갖고 만나시면 돼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밥 한 끼 먹자. 이렇게 해서 사실 옛날 같으면요. 물류 네트워크는요. 밥 한 끼 먹자. 차 한잔 마시자면 벌써
야, 다단계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밥 한 끼 먹자. 그러면 야, 다단계지? 코인이지? 그러면 아니라니까. 무조건 우리 밥 먹자. 빨리 나와.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나오면 내가 누구를 초대한 게 아니잖아요. 옛날 같으면 밥 한 끼 먹고 나왔는데 옆에 또 누구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문을 이렇게 듣는 그 귀를 딱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서 만나기 때문에 이제 그때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방에서 이거를 끊으면서 야, 이거 한번 봐봐. 대박이지. 씌워줘요. 스사면은 게임 끝이에요. 10명한테 씌워지잖아요. 반드시 6명, 7명은요. 야, 나 이거 들어볼게. 이걸로 대박 돈 버는 타이밍이야, 지금. 야, 이거 꼭 나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설명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너 반드시 알아봐. 하고 안 하고는 너의 결단이야. 알았지? 근데 꼭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을 잡으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내가 그분을 이제 약속을 잡고 또 상해 업라인하고 약속을 잡았어요. 이제 사업 설명 현장에 가는데 그 전에 누가 온다는 것은 그분한테 반드시 여러분들이 또 프로모팅을 하셔야지 돼요. 저기 어떤 아줌마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분이 날 도와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약간 그분의 이미지를 업시키는 거예요. 왜? 이분이 내가 알고 있는 이분은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상해 업라인이 뭐 인플루언서 25K, 100K가 아니고 1000이고 뭐 500밖에 안 되니까 이분을 더 막 이렇게 해요. 내 스폰서링 왔는데도 이렇게 하지 말고요. 밖에 나가서 이분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해주는 게 상위 업라인 인플루언서 500한테는요. 이분보다 이분이 어마어마한 더 좋은 사업을 한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 사업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때 내가 쏘여준 이 글라스. 이 글라스로 지금 엄청나게 사업을 글로벌리 뻗어나가고 있는 이분이 정말 하는데 옛날에 학원을 20년 동안 운영했는데 그거 접어가지고 이거를 해. 그리고 상해 업라인 사장님이 뭐 레스토랑을 크게 했던 그거를 프로모팅해서 그리고 이거를 이제 완전히 전업해서 뛰는 분이야. 부업해서도 뛰는데 너무나도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지금 팀빌딩 엄청난 속도로 지금 플랫폼을 짜여주고 있는 분인데 예의 갖추고 들어봐.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방에 들어왔을 때는 벌써요. 프로모팅이 잘 된 사람의 태도가 달라요. 일어서서 벌써 악수를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 벌써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핸드폰도 자기가 알아서 끄고 아니면은 안 받더라고요. 근데 그냥 야, 한 번만 들어봐. 뭐 이렇게 누가 와서 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벌써 팔짱 딱 끼고 그래, 한번 해봐.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귀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옆에 앉으세요. 그분이 앉아있는데 상해 업라인 사장님이 사업 설명했을 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카톡 보지 마세요. 이 사업이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초대를 한 사람이 막 다른 짓 하고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달려가서 받고 하고 다 끝났는데 와서 끝나고 나서 괜찮지? 응? 어때? 이렇게 하면 누가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은 그 옆에 앉아서 상해 업라인 사장님이 사업 설명했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진짜 와 하면서 막 가슴이 느낄 정도로 옆에서 이 사람이 와 이 같이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의 클로징이 바로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그 또한 배워야지 돼요. 여러분들의 사업 설명은 반드시 이 해야지 돼요. 이제 앞으로 5번, 10번 사업 설명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이건 복제 사업이에요. 언제까지 상해 업라인이 사장님 한 사업 설명을 계속해줘? 안 해요.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면요. 이 사업 아셔야지 되고 배우셔야지 돼요. 안 배우고 안 하고 내가 안 뛰고 세상에서 거저주는 거는 어느 곳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내가 안 배워요? 그리고 내가 내 팀한테 후원을 안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얘기하지만 꼭 배우시고요. 네, 여러 번 반복하고 계속 듣다 보면요. 저도 처음에 했을 때 엄청 실수 많이 했어요. 진짜 한 5분 만에 끝난 것 같아요. 대박 대박 소리만 나고 주변의 사람들이
집에 가다가 어, 저 남리사 사장님은 사업 설명 왜 저렇게 하지? 대박 나는 소리만 50번 했는데 근데 집에 갔더니요. 대박 대박 대박이라는 게 맴돌더래요. 나 이거 대박일 것 같아. 저 여자가 막 열정적이게 대박 소리만 50번 했는데 나 다시 나 꼭 해야지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조인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세 가지 포인트요. 이 사업 물어볼 거예요. 야 이거 사실이야? 이거 불법 아니지? 이거 사실이야. 서울시청에 등록돼 있고 그리고 직접 판매 조합에 등록돼 있고 이거는 실제적인 글로벌 기업 플랫폼이야. 근데 이거 쉬운 일이야? 엄청 쉬운 일이야. 누워서 떡 먹기야. 아 그래 근데 나한테는 안 맞을 것 같아. 나는 할 수 있냐? 야 누가 안 맞아? 너 핸드폰 쓰듯이 미래에는 다 VR 클래스를 다 쓸 건데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클로징은 끝나고 나서 바로 내가 이 등록서를 내가 내미는 거예요. 상해 업라인 사장님은 그냥 설명하신 분이에요. 내가 데리고 오신 분은 이분 못 믿어요. 나를 믿지. 내가 초대를 했으니까. 내가 이걸 딱 믿고 야 친구야 같이 하자 하고 카드 빨리 내놔. 뭐 해? 뭘 망설여? 내년에 우리 벤츠 타고 우리 이제 코로나 없어지면 여행 가자. 이렇게 자신 있게 등록서를 내밀고 같이 하자는 말만 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그렇게 하면요. 갑자기 내가 등록서를 내리잖아요. 그 사람이 안 냅니까? 어, 스폰서님 왜 이렇게 급하게 하세요? 이거 급하게 하고 우리가 막 뭐 이 사람 등록 아니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서 그게 아니라요. 우리 바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분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서 내미는 거예요. 이분 생각이 어떤지. 근데 우리는 벌써 그분의 눈빛과 듣는 태도 보면 거의 99% 알아맞히죠. 이분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딱 내밀고 우리도 상해 업라인도 같이 합시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이 사업 대박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합시다. 여러분들은 그래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요. 클로징 완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클로징을 어, 같이 상해 업라인하고 아주 딱 해가지고 재밌게 그냥 너무나도 이 사업은 재밌고 쉽다는 것을 이분한테 어 저기 리마인드 하면요 이분은 100%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 되게 쉬워요. 인플루엔서 250 복제입니다. 누구나 가능하고요. 인플루엔서 200K 가는 것은 인플루엔서 250으로 이루어지고요. 친한 사람 초대해서 가는 핀이고요. 사업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250은요 지금 하루만 해도 가요. 하루만 해요. 집중이라는 게 있어요. 집중. 10명한테 알리잖아요. 그중 지금은요 1000점, 1500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한 2명 이렇게 하면요. 벌써 가버리는 직급이라는 거예요. 이 인플루언서 복제가 우리의 키포인트예요. 우리 사업의 벽돌 쌓기. 이걸로 팀빌딩으로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요. 언젠가는 우리도 인플루언서 500, 1000, 5000, 10K, 25K, 50K, 75K, 100K, 200K 간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작은 것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가서 이 250 복제를 위해서 스사를 하고 초대를 하고 명단 작성을 하고 바로 뛰어나가서 액션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심플한 사업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스사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제가요 너무나도 존경하시는 정말 분이에요. 이분이요 우리 GPS에 지금 대한민국에 25K까지 가신 분이에요. 25K. 잘 생각해 보세요. 25K 이분은 어떤 마인드로 갔을까요? 25K 가신 분의 마인드를 여러분들은 오늘 배울 기회가 왔습니다. 정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조성은 인플루언서님 사장님, 네, 소개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인플루언서 조성훈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또 토요일 위클리 미팅에서 만나게 된 거 너무나 영광입니다. 오늘 먼저 사업 설명을 멋지게 해주신 우리 박미라 사장님 정말 그 사업 설명을 듣고 이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은 뭐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분도 이해가 안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사업 설명 들은 그 사업 그 비전 그대로 나가셔가지고 두 번째 권승률 사장님 보상 플랜 정말 GPS에서만 갖고 있는 이 보상 플랜을 그대로 우리 사장님들 전부 다 다 받으시는 그런 사장님들 되시고 이 파워풀한 막강한 보상 플랜을 이해하시고 완벽하게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회원 사장님
고객 유치, 정말 고객 유치 여왕답게 정말 고객 유치를 너무 참 쉽고 너무 편안하게 알려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네 번째 우리 팀빌딩, 이제는 사업 설명을 듣고 막강한 보상과 그리고 고객 유치까지 다 배웠는데 어떻게 하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을 늘려서 사업할 수 있도록 또 오늘 또 멋지게 또 팀빌딩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신 남리사 사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맡은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위클리의 마지막 테마인데 마인드셋입니다. 마인드. 우리가 이 좋은 사업과 이 좋은 보상과 이 모든 아이템과 그리고 팀빌딩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이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이 사장님들이 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지금 마인드셋입니다. 마인드셋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GPS 사업을 하는 그 이유를 바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뭐 요즘 지금 수도권이나 대구나 뭐 또 부산이나 굉장히 울산도 마찬가지고 거의 뭐 광역시 쪽에는 거의 모든 아파트가 너무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밀집되다 보니까 먼저 이 수요와 공급을 맞춰주질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점점 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이 아파트 하나 우리가 장만하기가 힘든데 영끌이라 하자. 영혼까지 끌어서도 아파트 장만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GPS 오늘 멋진 사업을 들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한 5년 안에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내가 장만하겠다는 목표도 너무 괜찮습니다. GPS 사업하는 이유, 내 가족을 진짜 편안한 안식처에서 살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사업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정말 어떤 이유든지 이 GPS를 하는 이유를 완벽하게 정말 물러설 수 없는 이유를 하나 결정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꿈 목록을 작성하는 거죠. 이제 새로운 GPS, 이 GPS에서 주급이 1억이고 월급이 2억입니다. 직급 달성 보너스가 52억 1,100만 원인데 월급 2억에 주급 1억이면 월 6억입니다. 월 6억이면 연 뭐 한 70억이 넘는 돈을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일인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꿈 목록을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전에는 꿈이란 거는 꿀 수가 없었지만 GPS를 만났기 때문에 이 GPS를 통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꿈 목록을 작성을 하고 그 작성한 그 꿈 목록을 시각화해서 냉장고에 그리고 내가 화장대에 내가 볼 수 있는 언제든지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시각화를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내면화 내 속에 내가 그걸 보지 않더라도 너무 자주 보고 너무 자주 생각하고 그 꿈을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내면화돼가지고 꾸준한 리모델링 점점 더 발전해야 되잖아요. 진짜 처음에는 생각했을 때 뭐 어느 정도 뭐 생각 한 5억짜리 집을 생각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고 너무 정말 회사에서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회사 너무 좋아지니까 아 그러면 내 수입 내 또 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10억짜리 아파트 20억짜리 30억짜리 계속 우리가 꿈도 리모델링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정말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뭐냐면 결단과 우선순위 조정입니다. 진짜 내가 GPS를 하기로 결단을 했으면 내가 진짜 꿈을 적고 꿈을 이루겠다고 결단을 했으면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거를 끊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결단입니다. 내가 늘 드라마를 봤다든지 내가 늘 또 내가 좋아하는 뭐 모임에 늘 나가서 친구들과 개중을 하고 소주 먹는 걸 너무 좋아한다면 저녁에 이제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뒤로 하고 그걸 끊어내고 이제 명단을 작성하고 오늘 팀빌딩이 배웠잖아요. 명단을 작성하고 내 그분들에게 사업을 알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할 것 같은 사람이 안 하고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잘하는데 우리가 감정은 롤러코스터라는 걸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제 마음이 항상 업다운을 겪습니다. 너무 기분 좋을 때가 있고 기분 나쁠 때가 있고 업다운을 겪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위클리 미팅에 모든 이 위클리 미팅의 이 시스템에 참여를 하다 보면 아 맞아 진짜 할 수 있어 무조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데 또 내가 미팅을 참여를 해도 또 나가서 또 한 번씩 두 번씩 거절당하고 또 깨지고 하면 또 마음이 다운되고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마음은 나만 갖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당연하다.
전 세계 모든 사업이나 모든 비즈니스나 모든 일에 접목되어 있는 게 감정은 롤러코스터입니다. 우리가 5만 가지, 하루에 너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속담입니다. 하루에 우리는 5만 가지의 생각을 한답니다. 5만 가지. 그 중에 근 80%, 90%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정은 롤러코스터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학습 곡선도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사업이 잘 될 때가 있고 사업이 안 될 때가 있고 며칠 안 되면 진짜 사업이 안 되는가 생각하는데 꾸준하게 반복하다 보면 또 잘 되는 일이 나와요. 학습 곡선은 무조건 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장하든 사업이 성장하든 내가 거절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오늘 위클리에 배운 것처럼 이 합숙 곡선을 이해를 하시면 전혀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요 세 가지를 굉장히 또 잘 또 숙지를 하시고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마음 자세는 뭐냐면 누군가는 하고 그리고 안 하고 그리고 어쩌라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넥스트. 우리는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안 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다음 넥스트로 또 다음 사람에게 또 알리는 거죠. 또 알리고 계속 해나가고 길게 3년에서 5년 정도 사업을 플랜을 잡으셔야 됩니다. 3년에서 5년으로 되는 일이 세상에 있나요? 없습니다. 기본 제가 제 아내하고 울산에서 전문 요리 전문점을 제가 200평짜리를 두 군데를 했어요. 200평짜리를 두 군데 했는데 제가 그 3년에서 5년 만에 제가 모든 걸 다 끝내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기본 10년은 생각했습니다. 10년. 3년, 한 5년 정도 되면 가게 자리 잡는 시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투자를 얼마나 했습니까? 가게 한 군데 10억 했습니다. 그런 투자를 해놓고도 저는 5년 됐을 때 이제 가게가 안정화가 되겠다. 기본 손님이 계속 돌아가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GPS로 우리가 인생을 바꾸고 GPS로서 월급을 2억을 받겠다고 주급을 1억 2를 받겠다고 생각을 하고 직급 달성 보너스를 52억 1,100만 원을 받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몇 달 만에 뭔가를 결과를 보려고 생각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 우리나라 피겨 진짜 불모지입니다. 불모지에서 피겨 스케이팅의 세계 최고의 메달을 지금 올림픽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 김연아 선수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만하면 됐어. 충분해. 내일 하자. 이런 유혹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하면 안 한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99도까지 죽을 힘에 다해 온도를 올려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물은 영원히 끓지 않는다. 물을 끓는 것은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는 거라고 합니다. 그 지금 어린 나이에 김연아 선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쉬지 않고 그 진짜 빙판을 트리플 악셀을 성공하려고 수천 번, 수만 번을 빙판을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메달리스트가 되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삶, 자기가 원하는 정말 모든 거 우리가 만인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GPS 도구를 만났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피겨스케이팅이라는 도구를 만나서 거기에서 세계 불모지에서 세계 금메달리스트를 꿈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GPS를 만났습니다. GPS를 갖고 99도까지 온도를 올려도 마지막 1도를 거기에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결코 그만두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성공을 위한 요소와 특징입니다. 성공을 위한 꼭 이 요소는 있어야 됩니다. 강렬한 욕구. 내가 꼭 반드시 해내겠다는 강렬한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 긍정적인 태도. 진짜 저 사람 잘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 일을 임하는 태도, GPS를 만나고 GPS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배우려는 자세, 배우지 않고 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위클리 미팅에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이 위클리 미팅을 내가 완벽하게 숙지를 다해서 내가 이 다섯 가지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르칠 수 있는 코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 그래 결심해서 이게 결단이 아니에요. 진짜 누군가 이야기하는데 결단, 진짜 소고기 국을 끓여야 되는데 고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허벅지살을 도려내는 게 결단이랍니다. 여기 계시는 사장님도 오늘 허벅지살 도려낼 수 있겠습니까? 구급다고. 그 정도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는 게 결단이지 그냥 한번 결심해서 작심삼일이 결단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위클리에 참석하신 사장님들은 GPS를 통해서 결단하십시오. 정말 허벅지살을 도려낸다는 마음으로 200K 가겠다는 마음으로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시면 우리 사장님들 반드시 200K 모든 삶이 우리 사장님들께 됩니다. 열정과 긴박감,
열정 없이 되는 일 없습니다. 열정이 넘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삶을 바꾸겠다고, 내 인생을 바꾸겠다고 열정과 긴박감을 가지고 성실함, 기초를 반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박세리 선수가 뭐라냐면, 박세리 선수도 우리 진짜 IMF 때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선수잖아요. 골프 정말 한국을 전 세계 진짜 여자 골프의 최고로 만든 진짜 그 장본인 아닙니까? 박세리 선수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반복은 천재를 낳고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고 합니다. 반복은 천재를 낳는데 반복, 성실함, 기초를 반복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사업설명, 보상플랜, 고객유치, 팀빌딩, 마인드셋을 날마다 나 스스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정말 내가 진짜 전 세계의 프로가 될 만큼 진짜 반복하는 거예요. 그 반복을 하면 천재가 된답니다. GPS의 천재가 되는 것은 오로지 반복입니다. 그리고 사장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코치가 되셔야 됩니다. 코치. 코치가 되려면 어떻게 내가 완벽하게 프로가 돼야 코치가 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사업을 잘하는 방법은 최고의 단순함을 지속하라. 해야 될 단 두 가지 활동은 고객을 만들고 고객 만드는 사업자 만드는 겁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고객 만들고 고객 만드는 사업자. 내가 많은 200가지가 넘는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어떤 거든 정말 이혜원 사장님 제가 같이 다니다 보면 너무 잘 만들어요. 고객을 너무 잘 만들고 사업자를 너무 잘 만들고 고객으로 전환시켰다가 사업자로, 사업자로 만들었다가 고객으로 얼마든지 너무나 쉽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은정 사장님이 뭐라냐면 김은정 사장님은 하루에 10명씩 100일을 하겠답니다. 1000명을 세우겠대요. 1000명. 100일 작정하고 100일 결단한 거죠. 100일 결단하고 100일을 하루에 10명씩 1000명. 1000명을 내가 이 VR 글라스를 완벽하게 내가 씌워주다 보면 좌우에 200회 갈 리더는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100%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에 10명씩 씌워주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가지고 GPS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5천만 인구가 모두가 글라스를 다 써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전 세계를 GPS로 덮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돈을 법니다. 약간의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약간의 돈을 벌어요. 이야기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만들자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사업하고, 아, 나 누구한테 전해야지, 누구한테 전해야지, 누구한테 전화해야지, 전화하지도 않고 생각만 합니다. 그러지 말고 10명 씌워주는 문화를 가지자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툴 씌워줘보세요. 싫다는 사람, 한 사람도 저는 본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괜찮다고. 아, 이거 괜찮네. 한번 씌워보세요. 오늘 나가서 위클리 마치자 말자. 10명을 딱 씌워줘보세요. 알든 모르든,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두 분리밖에 없다고. 알든 모르든 10명한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반응 좀 부탁드린다고 한번 씌워줘보세요. 뭐라 하는지 다 괜찮다 그래요. 이런 사업을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사람 두 분류.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당신이 모르는 사람. 그러면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게 효과적인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다 전하고 또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명단을 계속 늘려나가는 겁니다. 명단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지금 사업하고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이 거의 뭐 99%가 안 돼. 99%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0.1%가 제가 아시는 분이에요. 전부 모르는 분하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는 사람을 늘려나가는 일이지 내가 아는 사람하고 사업하는 처음에 우리가 알릴 때는 아는 사람에게 먼저 알리는 게 효과적인 거죠. 그리고 시작하는 분들에게 마음 자세인데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단을 적습니다.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컨택할 때 반응은 전적으로 타이밍에 달려 있습니다. 미리 판단하고 이분이 할 것 같다, 저분이 안 할 것 같다 절대 아니에요.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하고 할 것 같은 사람이 해요. 그리고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못하고 못할 것 같은 사람이 굉장히 잘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여기에 진짜 이게 정답이거든요. 명단을 다 적고 하루에 최소 10명한테 안부 전화 한번 해보세요. 열흘이면 100명이고 100일이면 1000명한테 안부 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1000명을 다 전화하면 다시 일본 돌아가서 또 전화해보세요. 약속이 안 잡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안부 전화하는데 내 마음에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에게 안부 전화하다 보면 서로 이야기를 묻다 보면 무조건 약속이 잡히면, 약속 잡히면 글라스 끼고 나가서 씌워줘보세요. 100% 거의 1000% 1000% 크로징이 나옵니다. 친구 명단들은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종교 공동체, 학교, 자주 들리는 가게와 사업, 스포츠, 학원, 모임 등 사업가. 내가 명단이 없으면 새로운
운동으로도 운동 가세요. 배드민턴 가든 수영을 가든 어떤 일을 가든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명단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거기에 소속돼 있으면 명단이 계속 늘어납니다. 컨택할 명단들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빨간사가 흥미를 보이는 사람, 나 하겠다는 사람, 생각해보겠다는 사람, 파란사가 전혀 흥미 없는 사람을 우리 썩은사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절대 세일즈가 아니에요. 우리는 파는 게 아니에요. 솔트, 분류. 우리는 분류하는 거지. 빨간사가, 파란사가, 썩은사가. 할 사람, 안 할 사람, 기다릴 사람.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분류하는 거지 절대 우리는 파는 사업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조건 분류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 들어봤지? 괜찮지? 같이 하자. 이야기 물어보면 반응이 바로 나옵니다. 오, 괜찮네.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면 그분 사업 도와주고. 아, 나 생각해볼게.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 너 며칠까지 생각해보고 나한테 연락 줘. 그리고 안 하겠다는 사람, 오케이. 그럼 쿨하게 안 하고 그러면 알겠다고. 그래, 우리 다음에 또 밥 한 그릇 먹자. 이렇게 헤어지면 그분이 나를 지켜봅니다. 안 하겠다는 사람도 나를 지켜봐요. 진짜 저 사업이 될까? 본인도 어렵거든요. 요즘 안 어려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90%가 모두 다 한 달 벌어가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돈 모아놓고 사는 사람 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들었는데 저게 진짜 될까? 신경 쓰지 않을까요? 신경 쓰입니다. 100%. 우리는 이 또 사업을 하는데 에티켓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GPS에 맞는 걸맞는 복장. 우리 초대를 해놓고 초대 손님보다 일찍 도착은 당연한 거고 정시에 시작하고 정시에 마치고 모든 미팅은 긍정적이고 친근한 분위기 만들고 다른 사업자들과 가볍게 인사도 하고 핸드폰 끄고 사업 설명이 진행되는 동안 강사를 지지하는 태도, 강의를 방해하는 강의 내용과 무관한 질문을 하지 않기, 주 매팅도 에티켓도 준수하는 거, 누워서 막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거의 뭐 우퉁 벗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줌도 우리가 실제로 하는 사업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줌 에티켓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이 박상영 선수, 이 선수는 정말 세계 랭킹 21위였어요. 그런데 리우 올림픽 남자 펜싱 에페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21위가 결승에 올라갔어요. 결승에 올라갔는데 계절 임내라고 헝가리 선수인데 세계 랭킹 3위입니다. 세계 랭킹 3위고 41세의 백전 노장입니다. 이 선수를 결승에서 만났는데 마지막에 13대 9로 이제 지금 헝가리 선수가 임내 선수가 2점만 2포인트만 더 내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관중 속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했습니다. 할 수 있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맞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박상현 선수가 계속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해서 14대 10이 됐어요. 동타가 됐어요. 같이 찌르면 동시 점수가 같이 올라가요. 이제 14대 10입니다. 임내 선수는 1점만 더 내면은 금메달이고 박상현 동시타가 나와도 임내 선수가 금메달이에요. 15대 11이 되는 겁니다. 연속으로 5점을 내야 됩니다. 이 박상영 선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서 연속으로 14대까지 갔어요. 14대 14점까지 갔습니다. 마지막에 먼저 찔러가지고 결승을 금메달을 따낸 거예요. 그 관중 속에서 할 수 있다는 말 한마디에 그래 내 생각을 바꿔버리는 순간, 나의 마인드를 바꿔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인생을 바꿔버리겠다고, GPS로 우리 인생을 바꿔버리겠다고 우리 사장님들 결단하십시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도구가 있는데 GPS 도구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오늘부터 10명씩 스사하러 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위클리 마치겠습니다.